유이원, 레이브. 맞아, 레이브. 도대체 이거 무슨 만화야? 발에다가 약간... 배지 붙이면. 저희 퇴근할까요 이제? 저 이제 출근했는데? 오버워치도 해야죠. 어디를 대표해요? 가고 싶으시면 가시라니까? 애교만 하시고 애교하고 가셔야죠. 오버워치 난... 안 해? 그러면 지워야겠네. 나 진짜 안 빼. 애교 한 번 가면 되지, 키키야. 한 줄. 난 진짜 누군가의 애교를 한 번 꼭 들어야겠다 마인드야 지금. 그럼 키키가 애교하고 파자 어때? 네, 해주라. 우리끼리 하면 되지. 아니면은 우리끼리 내기빵 안 할래? 누가 제일 안 자고 오래 버티는지. 나 진짜 목숨 바쳐 할 수 있어 근데. 근데 미안한데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나 매한가지 아니야? 그러니까 지금 다 애교하기 싫어가지고 뻐끼고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은근슬쩍 뺄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. 아니야, 나 은근슬쩍 뺄라 안 했어. 말 좀 똑바로 해, 똑박똑박. 그냥 뺄라 했어. 그냥 뺄라 했다고? 애교하면 보내줄게. 그래, 애교하면 보내줄게. 그러니까 애교하라니까. 애교 쳐 하고 가라고. 다음에 하자. 다음에 왜 해? 다음에 안 볼 수도 있는데 깨기야. 네가 지금 안 하고 가면 다음엔 안 봐. 나에서 보자. 보자라 그러잖아, 사고. 아고 보자라 그랬는데 나한테? 맞는 거 같은데? 제사를 하나 읽어 끼끼야. 앙탈 부리지 말고 미간에다가 딱밤 존나 시게 때리기 전에. 나도 너 죽이고 싶어. 아또 씨발놈아. 나 지금 뭔가 잘못 들었나 했네 방금. 끼끼 예전에는 저한테 졸라 죽여버리고 싶다고 한 적도 있어요. 와 미친 무서워. 자 저희 3부하고 4부 이제 5부 차례인가 이제 들어가 들어가자. 5부 들어가자. 오버워치만 아니면 할게. 알았어. 나 오버워치 줄게. 아 그럼. 아니 왜? 오버워치 안 하잖아. 아니... 아니 누나가 뭔데? 누나가 뭔데 오버워치를 지우는데? 누나가 잘랐어? 꼽으면 서버라서 한번 치던가. 야 들어와. 응 삭제했어. 오버워치 킬까요? 킬키야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로. 나 진짜 나 죽여버리고 싶다. 방금 삭제했다고 했는데. 아니 미안해. 아, 나 잘게. 애교하고자. 애교와. 애교가. 아니 이 정도면 씨발 난 하고 가겠다 그 정도면. 다들 한 명 희생시키고 파하고 싶다.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는 너 자러 가도 나 끝까지 존맞는 마인드야. 나머지 다 죽을 때까지. 에이 미스터 G. 아니 무슨 게임이야 그 다음에. 일단 콩물 먹는 중. 콩나물 불고기. 삐부 누나는 아직 오려면 멀었고. 아? 누나. 아? 넌 언제 일어났어? 나? 나 밥 먹는 중. 언제 일어났어? 밥 먹는 중. 아니다 대화 소통. 나 12시? 됐네. 아니야 키키야 나는 버틸 수 있다 새벽까지. 그래 나도 버틸 수 있어. 나 요새 24시간씩 안 자거든. 그래 언니 방송하는 것만 보면 좀 무서워. 일한 지 21시간 됐는데 이제. 아니 28시간 29시간 된 것 같은데 안 잔지? 우리 왜 이러고 살아? 어떤 미친놈이 같이 놀자고 불렀거든요. 말을 하자고. 아니 근데 제가 애시당초 기획했던 시간만큼은 이미 다 채운 것 같긴 한데. 다들 애교하고 가시라니까. 애교 애교 뽀잉. 지금 애교라고 한 거야 이거? 아니 왜 존나 형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갑자기 그렇게 빌드업을 하시는 거예요 형님. 아니 남자들의 애교가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도? 짜증나네. 애교가 뭔지 보여줘. 아니야. 아, 야 고생하셨습니다. 하이. 나 끼끼 애교 듣고 갈 거야. 인정 인정. 나 그 얘기 들었어. 걔 저렇게 목소리 귀엽고 나한테 진짜 잘해주는데 웃는 얼굴로 걔 무서운 얘기한다고. 아 웃는 애가 막 죽여버린다고 문 안 열어서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말해. 있긴 나한테 패드립했어. 예전에 우리 엄마가 잘라준 머리카락 웃기다고 놀렸다가. 너희 엄마라고 얘기 안 했잖아. 어쨌든 별로라고 했잖아. 그래서 그때 끼끼가 우리 엄마한테 머리 자를 수 있으면 잘린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기회 보고 있어. 너 준비해라 끼끼야. 우리 엄마도 한국에 계시거든 지금. 그때 앞머리 짚어먹은 것 같아. 뭐 그래도 꿋꿋하게 하는 거 봐. 와 꿋꿋하게 패드립 하는 거 봐. 개 무서워. 머리 못 자르더라. 남자 애교는 그 정도인데 여자의 애교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? 은근슬쩍 저한테 넘기지 마세요. 안 함. 은근슬쩍이 아니라 대놓고 넘긴 건데 눈치가 없네. 아니 모르겠는데. 아 죄송합니다.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네 시발. 방금 내가 애교했어. 와 애교 진짜 존나 귀엽다 시발. 와 나 깜짝 놀랐네. 안 하지 마 미친 새끼들아. 나도 바쁘니까. 퇴근하자 그냥. 그래 뭐든 하자. 지금 딱 다섯 명이고. 나 퇴근이라고 말했는데 시발 뭐든 하자. 나도 퇴근. 아, 근데 진짜 퇴근한다고? 진짜 끝이야? 네 나 퇴근해가지고 피곤해 보이는데. 어떻게든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거 그래. 무조건 뭐하냐. 제 생각에는 그냥 뜬금없지만 예은이 누나가 애교 부리는 게 좋지 않나. 어 근데 예은이 아까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어? 맞아. 와 진짜 무섭다. 진짜 존나 나쁜 년이야 너 진짜. 근데 솔직히 악년 애교 부리는 거 신기해서 귀여울 것 같아. 인사오? 응 아니야. 너가 제일 재밌을 듯.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. 저는 진우는 그냥 무표정으로 애교 할 사람이야. 아까도 못 봤어? 그래 끄잉 끄잉 하는 거 못 봤어? 아니 근데 진짜 귀엽게 해야 된다고. 아니 하겠냐고. 아 오빠.
야 진짜 진우야 너 진짜 최악이다. 아이엔다요? 아니 공파가 진짜 귀엽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읽은 건데. 아니 근데 형은 일부러 장난스럽게 하는 게 좀 있다니까. 진짜 완전 다 빼고 진짜 귀엽게 한번 해봐요. 아, 애교 섞어가지고. 야 진우야 진짜 최악이다. 진우야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냐 진짜? 아 그건 변태 같다고. 본 모습을 본 거예요? 하와와 다엔다요. 이 모습을 봐버리면 이렇게 하라고 빨리. 오빠다. 근데 미안한데 공파야 너보다 진우님이 더 귀여웠어. 진우님 제가 아까 말한 거 사과드릴게요. 애교 맞네요. 맞네요. 그만해. 자꾸 이러면 저도 오빠라고 합니다. 홀리 쉣! 그만할까? 진우 오빠! 오빠! 진우 오빠! 아니 오빠 진우 오빠! 얘 내 얘기 좀 들어봐봐! 오빠에서 어떻게 씨발이 돼요? 진우 오빠! 예은이의 본 모습을 본 거예요?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있는데 초홍님은 대본 같은 것도 많이 읽었었잖아 어떻게? 그러면 초홍님 저런 거 할 때 프로 마인드로 하는 거 가능함? 당연하죠. 전 도만주만 합니다.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애교 3종 세트 하는 거 100만 원 했거든요? 진짜 진심으로 사람들이 모든 마음에 들 때까지 해드렸어요. 진짜 100만 원만 쓰자 진짜. 어? 씨발 사다를 모아야 돼. 100만 원 주면 진짜 저거 한 500번 읽을 수 있어. 진짜 매일매일 형 100만 원 주면 하나도 애교하겠다고? 진짜로 매일 아침마다 내가 해줄 수 있어. 애교 부리고. 이쯤 되면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그만 들어가지 않을까? 저희 공파한테 왜 그래요? 귀여운데 벌써. 유잉 유 공파 상처받았다. 공파 마음 아파. 공파 기지 아파. 아니 싫어. 아, 진짜 집에 가고 싶어. 아니면 이거 그냥 다 돌아가면서 할래 한 번씩? 그럼 끼끼 먼저 하면. 어떻게 내가 끼끼 시원하게 하자. 시원하게 하고 살아가자. 아, 너 오빠 끼끼의 본 모습을 볼 거예요. 이게 뭐? 제대로 안 해? 어떻게 하는데 제대로 어떻게 하는 건데 저게. 10년 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. 아, 오빠 공파의 본 모습을 본 거예요? 하와와 다엔다요. 이 모습 봐버리면 나에게 빠져 생각나가지 못하는데 벌써 빠져버렸네. 어쩔 수 없지 뭐. 이끼씨 따라해주세요. 어떡해 빨리 해. 내가 시간 했으면은 씨발 에세이 옆에 논문을 읽었겠어. 이렇게 본 모습을 본 거예요? 하와와 다이했나요? 이 모습을 봐버리면 나에게 빠져서 헤어나가지 못하는데 벌써 빠져버렸네. 우웅 어쩔 수 없지 뭐. 아, 내 본 모습을 본 건 우리 둘만의 비밀 뽀뽀.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러고. 다시 마지막에 다시 거의 다 했는데 쪽을 못했잖아. 아니 저걸 어떻게 하라고. 평생 근데 돈에 리액션으로 많이 하지 않아? 아니 저걸 읽진 않아요. 진짜 내 유튜브에도 있음. 근데 씨발 공파리퍼 존나 무섭다. 이거 시키는 게 무섭다기보다는 그런 멘트를 어딘가에 저장해놓고 있다는 게 존나 무서운데. 무기마냥 갑자기 막 한 3, 4개씩 꺼내오니까 무섭네.